할머니, 저 왔어요. 응, 그래요. 응. 어이, 올라와. 응, 올라와. 어이, 어이. 할머니, 무슨 말씀이신데요? 응, 그래요. 거시기. 우리 금순이하고 헤이저 내가 죽기 전에는 평생 잊지 못할게. 너무 부족한 거 많은 우리 금순이라고 이뻐해준 거는. 근데 한만 생각해도 우리 금순이가 제이한테는 너무 많이 부족해. 두 사람 인연이 아닌겨. 할머니. 내 말 보텀 들어. 혼사는 이라고 여러 가지 사람 가심에 못 박아가면서 억지로 오는 거 아니오. 억지로 껴맞춘 혼사치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. 할머니. 그리고 그 댁에서도 휘성이 놓고 오라 그랬다면서. 그전엔 말도 붙이지 말라고. 죄송합니다. 하지만. 아니요, 뭔 죄송이요. 당연지사요. 그 엄녀한테다가 제이가 어떤 아들일 텐데. 나 같아도 절대로 허락 못해. 할머니. 그러고 우리 금순이도 시방당정 휘성이 데리고 그 시댁에서 못 나와. 못 나와. 치발 휘성이 놓고 가라고 자라고 울매불매 매달리는 시부모들 나 몰라라 뿌리침에 어찌게 나오겠어. 걔 못이야. 걔 성격에. 미안해요. 아니요 할머니. 미안해요. 참말로 너무 미안한데 제이가 먼저 우리 금순이를 놔줘. 놔줘. 걔 시방 배짝배짝 다 들어가. 제이한테다도 시부모한테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라지도 저라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야 저 혼자. 애가 다뤄도 아무 말 못하고 한마둥 울기만 해, 저 혼자. 나라고 어쩌, 이라고 죽고 못 사는 둘을 갈라놓고 싶겠어. 나라고 어쩌, 제이가 탐나지 않겠어. 그러고, 불쌍한 우리 금순이 지발 좋은 사람 만나서, 이제 고상 그만하고, 지발 행복했으면 어쩌 안 바라겠어. 할머니. 그럼 그런 말씀 하세요. 왜 자꾸 그런 말 하세요? 내 금순이한테라도 헤이지라 그렸어. 헤이지라 그렸어. 근데 내 욕심으로다가는 제이가 먼저 내 새끼를 놔줬으면 좋겠어. 내 새끼 그만 좀 힘들게. 불쌍한 내 새끼 또 가슴 찢어져 가며 지가 먼저 그 말 못하게. 미안해요. 너무 미안해요.